이쪽으로 올라올 게 굉장히 많아요. 지금 이쪽에도 많이 났죠. 이게 순환이 안 돼서 그래요. 림프가 정체돼서 염증이 되니까. 모든 게 정체가 되면 염증이잖아요.
말해줄까요? 잘안 먹어요? 아무래도 왔다 갔다 하니까 그때 못 먹고 그냥 뭐한끼 먹을 때 되게 많고 이런 것 같아요. 물을? 아, 물이요? 응. 물도 자주 못 마시고. 물을 좀 많이 마시게. 수도 있어요. 뭔가 여드름도 아닌 것이 막 그 가슴이랑 등 부분에 이게 뭐냐면 네. 신장에서 네? 그러니까 신장, 간, 피부 뭐 이런 데서 이게 독소를 배출을 해줘야 되는데 그 배출을 다 못하는 거예요. 그렇죠. 이러면 이제 소장 여기 유산균을 좀 많이 드셔가지고 면역성을 많이 기르셔야 돼요. 나중에 우리 틱톡 시간 그러면 이건 슈가 스크럽인데요. 네. 사탕수수에 추출한 원액 100%라 이 체온에서 높고 끝에 마모 처리가 다 돼 있어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.
단백질이라고 해서 이제 피부에 보습이 시작돼요. 요즘 제품이 다 100% 천연이라 신생아랑 같이 써도 돼요. 향도 좋죠? 네, 좋아요. 녹는 게 느껴지죠? 네. 아, 내일도 쉬어야 되겠다. 우주 워터가 스킨이에요. 향이 좋아요. 돈 많이 맞습니다. 냄새 나죠? 네. 특이한 것 같아요. 지금 얘는 이제 얼굴에 붉은층하고 목셀랑 확장돼서 붉은 거 네. 그거하고 이제 예민 이제 조조바 저희가 조조바도 등급이 굉장히 높아요. 속건조가 너무 심해서 네. 페이스 오일을 잘 선택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발라주신 것들을 지금 이제 얘는 강력한 혈액순환이 무슨 브랜딩으로
하나도 좋죠.